이제 이건 새로 만든 슬라이드인데 어저께 만들었어요. 먼저 여러분에게 인트로덕션을 잘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세세한 정보는 뭐 여러분들이 책 찾아보면 다 나오는데 전체 흐름이 어떻게 돼 가는가를 알고 이제 글을 읽으시면 훨씬 도움이 잘될것 같아서. 그래서 요즘 이 사태가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하면은 이제 우리 흔히 하는 말이지만 인본주의가 이렇게 싹 트면서 이 일들이 시작됐다고 볼수 있는데 아마도 옛날 그리스 로마 시대 때 그런 얘기가 있다가 중세 그 기독교 시대에 좀 억눌러졌다가 르네상스 때부터 이제 이 기운이 조금씩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가부장적이고 종교적인 이런 데서부터 내, 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즘 여러 가지 현상을 정신 분석적으로 보면 청소년의 반발이에요. 아버지에 대한 반발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반발 다 해보셨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프로이트도 얘기했지만 아버지 하나님하고 아버지를 동일시한다는 거 해서 비판했는데 그게 뭐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류로서는 자식이고 하나님이 이제 우주의 창조주이신데 우리가 아버지한테 태어났듯이 우주 만물도 하나님께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일종의 말하자면 청소년이 하나님의 자식인데 청소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반발심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역사적인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황사 혁명 막스주의를 커트 서 이제 거기 불을 지른 게 프로이드입니다. 프로이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히스테리라는 노이로제가 성을 억압해서 생긴 거다. 그래서 그 병을 고치려면 그 여자의 마음의 속에 숨어 있는 성적 욕망을 드러내고 말하자면 프랙티스 하도록 해주면 이제 그 히스테리가 없어진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얘기가 프로이드의 독창적인 생각 같았지만 그 시대의 산물이에요. 그 시대가 이미 그런 소리를 할 만큼 말하자면 문명이 이렇게 변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학술적인 소위 의사라는 과학자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가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억압에서 해방되자 하는 말들이 이제 나오고 특히 여성에서부터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킨제이가 이제 거기다 또한번더 기름을 부었죠. 그리고 이제 성적으로 자유롭게 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많다. 모두들 아닌 것처럼 꾸미고 앉았지만 다 뒤로 호박씩 간다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사실 맞아 그러면서 이제 인기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다가 2차 대전 나치스 때 이제 말씀 일종의 나치스는 그런 자유로운 것에 대한 반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통제를 했어요. 이제 함부로 아무 소리를 하고 아무 짓거리를 하면 안 된다. 말하자면 순수하고 아주 순수한 사람들만이 이 세상에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없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선택된 사람만이 이 지구에서 살 권리가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없는 게 낫다 하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억압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시원찮은 사람들을 자기들이 보기에 시원찮은 사람들을 다 제거하려고 마음먹은 거죠. 근데 표적이 유대인이었고 그 외에도 정신병자, 동성애자를 잡아다가 죽이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이런 전체주의적 나치스적인 생각에 모두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했었습니다. 그때. 사실은 독일 국민들이 히틀러를 굉장히 환영했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보니까 아차 잘못했다 싶은데 죄의식이 많죠. 그 죄의식이 많으니까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동성애자 뭐 이런 사람들 막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들을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도와줘야 되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옹호해야 된다는 그 분위기가 이렇게 독일에 이게 이제 퍼졌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점령군으로서도 이제 미국이 독일을 점령하면서 독일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바꾸려고 이제 나름대로 계산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걸 강조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핍박을 못하게 되고 미국도 슬슬 도와주고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독일에서 가장 사회주의적 생각이 미국보다도 미국은 차라리 1950년, 60년대는 굉장히 극우파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메카시 선풍 아시죠? 그 대신에 이제 독일에서는 오히려 이제 옛날 나치스를 희석하기 위해서 미국도 그걸 도와줬어요. 그래서 소위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라는 그룹들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극우주의에 반대되는 좌파 사상을 공산주의 사상을 끌어들이고 거기다 프로이트 이론을 섞어가지고 이제 그 프랑크푸르트 좌파 운동이라는 걸 시작해서 그걸 퍼뜨리는데 이게 또 젊은 사람들 그 마음에 맞았던 거예요. 안 그래도 반발심이 있던 사람들한테 이제 맞아가지고 그것이 이제 1960년대 학생 봉기로 나타나고 그게 미국으로 건너가고 한국에도 4.19, 5.1, 뭐, 그래도 저 학생 때도 이제 6.3 자퇴 반대하면서 이제 그 뭐, 굉장했어요, 그때. 전 세계적으로 학생 운동이 일어나고 이제 그런 그룹 사이에서 좌파 사상이 들어오고 이게 퍼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인권운동, 노동자운동, 흑인운동, 페미니즘 운동이 나타날 때 동성애도 끼어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꽃을 피웠죠. 이미 독일에서는 벌써 그런 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미국에 와서도 그게 되고, 미국에 이제 전 세계적인 영향력이 있으니까 이것이 이제 유엔을 들어가고 서유럽에 들어가고, 이 지도 보시면 이 서유럽의 한 그룹들이 동성애에 대한 찬성파들이고, 이제 아시아 쪽은 아직도 아니죠. 이거는 이제 그 저기 문화권별로 구별했는데 뚜렷이 구별됩니다. 이게 서구 기독교 국가는 다 동성애적 생각을 다 옹호하고 있고, 이제 구닥다리 소위 이슬람이나 아시아에서는 아직도 그걸 반대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아주 마지막에 집어넣는데, 이 이제 교회가 이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다 뭐 여기 저쪽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교회가 지금 위기에 처했고 뭐 망조가 들었다. 저도 뭐 유럽에 오래 있었지만 그 교회들이 다 이게 슈퍼마켓이나 술집으로 변한 걸 봤어요. 많은 교회들이 근사한 건물인데 들어가니까 술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종교개혁 후에 이 루터교가 타락이 된 바람에 18세기에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고, 이 경건주의 운동이 미국에 건너가서 복음주의 교회가 됐거든요. 근데 이 교회들이 지금 다 타락을 하고 있는 셈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기독교를 받아들였죠. 선교사들 때문에. 그래가지고 현재 이르렀는데, 우리 한국 기독교는 이거는 그대로 잘 지킬 수만 하지만, 이미 우리는 복음주의 기독교를 전해준 유럽이 이렇게 망가져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한국 교회가 할 일이란 게 이제 눈에 들어온다고요. 다시 개혁을 한번 해야 될 판이에요. 종교개혁을. 예, 이런 얘기를 한 얘기는 말하자면 아침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얘기를 저 나름대로 한번 해석을 해본 겁니다. 이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말이 많아져가지고 저는 결론부터 먼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간 있는 대로 그 다음에 설명을 하는 쪽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첫째, 제가 의사고 동성애에 대한 대응을 하려면 의사답게 해야지 내가 뭐 갑자기 신학자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과학의 이름으로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그럼 이제 정신학은 뭐 과학이라 그러고 동성애 문제를 과학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럼 이 과학이란 게 신앙과 일치하느냐 이거예요. 과학하고 기독교는 이게 항상 이렇게 뭔가 대조적이고 반대적인 것처럼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 다닐 때는 예수 믿고 학교 가면 과학이고 이 사이에 이렇게 건너지 못할 강이 있다고 늘 생각해요. 이 잘못됐죠. 목사님들이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를 안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교회 가면 신도고 학교 가면 과학자고 무신론자 비슷하게 이렇게 했는데, 이 과연 기독교 신앙이 과학적으로 맞느냐가 해결되지 않으면 동성애 문제도 이렇게 대응하기 힘듭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과학자들이 동성애가 뭐 아니라는데 뭐 예수 믿는 사람 떠들어봐야 되겠냐? 이 벌써 패배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 가장 먼저 관심 가진 게 기독교 신앙이 맞느냐 이겁니다. 과학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적으로 만나면 맞습니다. 예, 아 그러면 됐어요. 넘어갑시다. 그리고 섹스가 이제 애 낳기 위한 건데. 그럼 사랑이고 사랑의 기쁨은 또 뭐냐 이거지. 사랑의 기쁨은 교회에서는 잘못 그 이렇게 머릿속에 뭐 경건주의 같으면요, 말하자면 세상사를 좋아하면 안 되잖아요. 쾌락을 좋아하면 안 되죠. 기독교인들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러면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랑이 정당화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 때 그 사랑이 정당화에 표현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맞으면 우리는 남녀 사랑이면 결혼으로서 결실을 맺어야 된다고 보는데, 뭐 자유연애 어때요? 그것도 해결됐습니까? 넘어갈까요? 넘어가죠. 예. 그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과학자들이 이때까지 동성애를 옹호할 때 내세운 이제 그런 근거들을 몇 개 요약한 겁니다. 첫째는 동성애는 많다. 킨제가 얘기했어요. 너무 많으니까 많은 사람을 다 병자로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 킨제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만일 기독교적 기준으로 도덕군자를 말 기준으로 한다면 미국 사회의 95% 남자가 다 감옥 가야 된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성경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마음의 음심을 품은 자가 죄를 범했다고. 그러니까 역시 킨제도 어떻게 보면 미국 문화, 기독교적 문화에서 나온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동성애는 소수가 아니고 많지 않고 소수입니다. 2% 내지 0.5, 1에서 2% 사이. 이제 LGBT 다 합치면 한 2, 3%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다음에 간성도 요즘 그 이제 그 이 성의 하나라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간성은 병입니다. 이 말하자면 성적 정체성이 하나로 볼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성 정체성은 남녀라는 한 단위밖에 안 써요. 근데 요즘 이제 그 젠더 이론이라는 거는 여러분 좀 설명하면 나중에 설명되겠지만 젠더가 무엇인지 알죠? 네. 그 젠더는 종류가 많아요. 나는 남자 20%, 여자 80%다. 그리고 그걸 이름을 붙여요. 뭐 이름을 적당히 붙이면 그게 자기 젠더가 되고 그거 따라하는 사람 몇 명이 생기면 인터넷에 이제 나도 그렇다고 올라오고 그 한 그룹이 되는 거예요. 그 젠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젠더는 남녀뿐 아니라 그 젠더도 똑같이 인정해 달라는 게 젠더 이론이에요. 예. 그다음에 이거는 그 말하자면 하느님이 남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른 젠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걸 아셔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젠더 개념은 그런 의미에서 완전히 인위적이고 사회적이고 정치적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적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젠더, 트랜스젠더, 젠더 퀴어 트랜스 섹슈얼리즘 이 전부 다 과학적이 아니에요. 다 인위적인 거라고. 양성평등은 옳죠. 남녀는 평등하다. 옳은데 성평등은 아까 말한 그런 성까지 다 넣어서 평등하다고 하니까 그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와 젠더는 생물학적 근거가 있다. 예, 네, 없다 하죠. 이거 교육 잘 받으셨네. 동성애는 정신사회적 원인이 있다. 예, 요거를 오늘 제가 설명하는 게 제 본업이에요. 그다음에 동성애 포함 성장애는 건강하지 않다. 이거 다 아시겠죠? 다도 얘기 들으셨어? 그다음에 동성애는 치료 또는 회복될 수 있다. 아세요 이거? 봤어요? 예, 이게 또 좀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즘 그 주로 얘기하는 성개방, 성적 자기결정권은 위험한 생각이에요. 말하자면. 어제 신문인가요? 청소년들에게 콘돔을 주어라. 왜 그러냐 했더니 어떤 청소년이 글을 썼는데 자기가 여자친구하고 이렇게 놀다가 갑자기 충동이 나서 섹스를 하게 됐는데 콘돔이 없어서 부엌에 있는 랩을 싸서 했다. 괜찮을까요? 뭐 이랬다는 거예요. 이거 나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얘들한테 콘돔을 줘라. 그 얘기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만 하더라도 섹스는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부모가 간섭할 게 없다는 그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결정, 청소년에게 결정권을 주는 거는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애들은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래서 이제 세대 차이가 나고 논쟁이 붙습니다. 애들하고 싸워요, 집에서. 예. 부모하고 애들하고 싸우고 그러면 애들이 싸우다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아니, 미안해, 엄마 말대로 할게 하면 천만 다행인데 집을 나가요. 그러면 애가 집 나가면 어떻게 된다는 걸 부모가 아니까 붙잡으려고 타협을 하게 되죠. 타협을 하는 사이에 이제 조금씩 무너져 가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사람들이 흔히 하는 소리고, 프로이드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어요. 근데 프로이드는 동성애를 옹호하진 않았습니다. 그 동성애자들이 그 동성애 커뮤니티 사이트에 들어가면 프로이드가 동성애를 인정했다고 하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프로이드는 말을 여기저기 쓴 걸 보면 종합하면 인정한 건 아니고 병으로 봤는데 어떤 엄마가 자기 아들을 프로이드 당신이 동성애를 고친다고 하니까 좀 맡아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답장을 쓰면서 되게 어렵다. 되게 그러니까 굳이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거기가 적당히 적응해서 살도록 도와주는 것도 좋을 수 있다. 이런 그 취지의 그 편지를 답장을 보냈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성애자들한테 예술적인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동성애하고 예술적 창조하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거는 다른 거예요. 그건 상관없는 거니까 이 말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겠어요. 그 다음에 7번 치료 가능성 제기나 치료 권유는 병으로 인정하고 차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했는데 우리 생각에는 치료 가능성을 무시하고 치료 권유를 막는 것이 오히려 인권유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 슬라이드. 인간 행동과 성. 이제 과학이라 그랬고 섹스를 얘기하니까
섹솔로지, 그러니까 성과학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실만한데, 이건 저는 의과대학 다녔지만 이걸 강의받은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쑥스러운 얘기니까 얘기를 안 합니다. 따로 안 하고, 제가 여과 다닐 때인가? 그때 이제 대학생들의 성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이 무슨 그 교육부로부터 무슨 그 펀드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어떤 교수가 하는 말이, 야, 성교육 할 필요 없어. 남자에서 한 방에 넣어놓고 지나면 다 알게 돼, 그냥.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웃는 그런 기억이 나요. 하여튼 성과학에 대한 얘기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성과학을 하려면 인간과학을 아셔야 돼. 이게 성만 따로 떼서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복잡한 그림인데, 쉽게 말하면 몸과 마음은 일체다. 몸과 마음은 일체다. 이게 우리 몸 따로 놀고 마음 따로 논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일체라고 보는 게 우리 현재의 그 의학적 관점이에요. 근데 이게 성경적인가? 아직 의문은 있어요. 나도 그 뭐 공부는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의학에서는 바이오사이코 소셜 모델이라고 그래요. 여기다가 이제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스피리추얼 모델도 넣어서 이 전체가 하나의 그 말하자면 디멘션으로 봐요. 그래서 섞여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뇌하고 영성과 관계가 있을까? 이제 의사들은 관계가 있다고 보죠. 예, 뇌에서 영성, 뇌가 영성이 있고 뇌에서 영성이 나올 수 있고 영성이 뇌를 변화시킬 수 있고 이렇게 보는 게 이 개념이에요. 그럼 크리스천으로서는 뭐 나쁠 얘기 하나도 없죠. 예, 예,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 뇌나 사이콜로지나 영성이나 다 하느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같은 원리를 따를 수밖에 없죠. 맞아요. 이거 주제는 말씀 같아서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 그 의학에서 인간과 뇌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은 발달한다는 것입니다. 이 발달에는 이제 어려서는 애 같이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제 그 몸도 변하고 호르몬도 변하고 뇌도 변하고 심리도 변하고 특성도 변하고 영성도 변해요. 그게 이제 발달 개념인데 이 발달을 제대로 밟으면 죽어 천당가지만 발달하다가 중단하거나 후퇴하면 이게 정신병이고 이게 프로이드 이론입니다. 정신병이고 여기서부터 계속 발달해서 마지막에 늙어 죽을 때는 지혜의 경지에 이른다. 여기까지 얘기한 게 에릭슨이 얘기해요. 그다음 죽은 다음에는 그다음에는 이제 교회에서 하셔야겠지. 예, 그래서 이제 뇌부터 해서 이렇게 심리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되고 그 후에 초월까지는 이해하는데 그 밑으로 내려와서 세포로 들어가거나 이제 유전 인자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이거 같은 원리를 따르느냐가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이 그림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즘 고등학교 때는 배우는데 예, 세포막에 그 이온 포르예요. 그러면 이제 소듐 포타슘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전압차가 생기니까 거기서 신경 신호가 발달하죠. 생기잖아요. 이거 아시죠? 그럼 이 원리하고 저 원리하고 같은 말하자면 원리를 따르느냐 이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좀 현재로서는 영성하고 관계 있을까 하는 생각에는 제끼나 해야 되지만 이런 글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1930년대 세브란스 정신과 과장 하시던 그 맥클라렌이라는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정신과 할 때 이제 이런 이론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양반이 깊이 생각한 결과 이 원자들의 움직임도 영적인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무기물 사회에서는 어떤 선택은 랜덤이고 50%에 항상. 그렇죠? 근데 동물의 행동이 이제 그런 식이죠. 근데 인간은 영성이 있기 때문에 또는 인간 정신이 있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쏠려서 결과가 나타난다고 우리가 관찰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자연적으로라면 50% 랜덤이라 무작위적이라 해야 되는데 왜 인간 행동은 한쪽으로 쏠려서 나타나느냐. 여기에 이제 이 사람이 그 어떤 영성인 그 영향이 가기 때문이라고 가정을 했다는 글을 읽는 걸 제가 보고 아, 이거다라고 저도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동성애를 과학으로 본다면 이제 이걸 어떻게 어프로치 하냐면 처음에는 개념이 뭐고 얼마나 많이 있고 원인이 뭐고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까지
쭉 그 이렇게 연구하는 게 의학입니다. 동서계도 저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돼요. 그 다음 이거는 좀 약간 딴 그림인데 제가 그 한참 할 때 화병을 주로 이제 많이 연구했어요. 그 화병이란 게 그 한자로 불화자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화난다 할 때 열난다 불난다 그래요. 그래서 화병은 이제 불, 분노의 병이다 이렇게 본다면 불에 있어서 자연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게 화산이에요. 이 화가 폭발하면 사람이 이제 뚜껑 열리는 거죠. 막 소리 지르고 이제. 근데 이제 화병은 좀 참아가지고 김이 모락모락하는 상태. 성질도 나고 가슴도 두근두근하고 얼굴도 부글부글한데 누굴 때리거나 아직 하지 않는 상태. 이게 화병이고. 그래서 이게 오래가면 우울증이 됩니다. 메마른 사람이 돼요. 근데 이걸 잘 소화를 시키면 백두산 천지 같은 아름다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 상태를 화풀이, 화병, 한, 이 대한 말은 없어요. 이건 서양에서 온 우울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 그 요 그림을 다시 또 이제 확대해가지고 화산, 여기 화산이 있고 여기 종양입니다. 종기. 여러분 종기가 생기면 피부 밑에 종기가 생기면 이 부풀어 오르죠. 그리고 뜨끈뜨끈해요. 이게 종기고 이게 이제 그 화 찾는 화평 아주머니고 이게 이제 데모하는 거예요. 이게 다 원리가 같습니다. 그죠? 솟아 오르려고 그러고 누르고 그러면 이제 화산이 터지든 종기가 열이 나든 근데 이걸 이제 화병 환자를 고치려면 속에 있는 마음을 다 드러내야 되잖아요. 이 종기를 고치려면 수술해서 안에 고름을 빼내야 돼. 화산이 더 이상 안 쳐지려면 용암을 다 빼내야 되겠죠. 이 데모하는 것도 많이 우리나라 사람은 확실히 그 데모할 때 불을 많이 써요. 화염병, 촛불 불을 많이 쓰는데 이 불을 하려면 뭐 어떻게 될지 난 모르겠어요.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어떤 물리 현상, 이 육체적인 현상, 심리 현상, 사회적 현상이 같은 원리를 따르고 있다 얘기 되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동생에도 치료하려면은 물리적 현상, 심리적 현상, 정신적 현상 할 뿐 아니라 사회적인 현상까지 왜 동성애 생기는지 한 사회적인 것도 있어야 되고 동성애를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가지 이런 것까지 생각을 이제 해야 된다는 뜻 의미가 됩니다. 하나만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이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성과학이라 그런 건 굉장히 이제 분야가 넓습니다. 물리적인 차원에서부터 세포에부터 시작해서 호르몬, 인간 행동, 뇌, 병, 사회 물리, 영화, 사회 윤리와 문화, 정치, 교육, 그다음에 종교까지. 네. 이게 다 성과학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는 이제 오늘 여기서 얘기를 하게 될 거고 그 중에서도 무슨 얼마나 몇 개까지 커버할지 모르겠어요. 하는 시간 있는 데까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요즘 그 우기는 것 중에 말도 안 되는 게 간성도 하나의 그 정상적인 정체성으로 간주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LGBTI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인터섹스의 약자예요. 인터섹스는 간성이고 간성도 당당한 하나 인간이다. 뭐 그러니까 인정해달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간성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있고 중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에게 남녀의 성이 결정되는 게 어떤 거냐 하는 거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있어야 이걸 어프로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의 결정 과정은 굉장히 복잡한데 이게 고등학교 때 배운 것이니까 자세한 설명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중에 여기 Y 염색체고 여기 X 염색체예요. 이 Y가 들어가면 남자가 되고 XX만 있으면 여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경우에 이 그림 보여주는 거는 X28이라고 하는 요 부분, 요 부분이 동성애 관계되는 유전자가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그다음에 그다음에요. 이 다 성기가 남녀 성기가 발전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연구하면 할수록 복잡한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단계에 무슨 영향이 다른 영향이 발생하면 나중에 그 성기 발달이 조금 이상해지는 거예요.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있다는 게 이제 소위 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이가 있는데 이게 변이는 큰 기준이 있고 약간 옆으로 조금 달라진 걸 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이상하면 변이가 생기는데 조금 상당히 변이가 일어나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 안 되는 경우까지 이제 변이가 생길 수 있는데 이거는 병입니다. 병. 정상이 아니거든요. 간성은 정상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림 보면 이런 겁니다. 이런 건데 이거는 병이고 기형이라고 그래서 질병 분류표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상적인 하나의 섹슈얼 아이덴티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동성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까지 다 넣어서 우리 다 성소수자다. 성소수자에 해당은 되지만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동성애니까 성애가 뭐냐 하는 것이 여러분 또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성애. 사랑하고 성애하고는 좀 같으면서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동성애에 관해서 가장 많은 그 혼란이 남자끼리 좋으면 내가 동성애 아닌가 하는 식으로 애들이 이제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뭐를 이제 동성애라고 이제 기준을 잡아야 되느냐? 처음에는 연구할 때, 과학자들이 연구할 때 사람들 뭐 질문을 합니다. 너 동성애? 아니에요. 그럼 아닌 걸로. 아, 기다하면 이렇게 해서 하니까 연구하는 사람마다 데이터가 틀리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이제 한 게 킨제이 그 스케일이 나왔어요. 0에서 6까지. 그러니까 0은 전적으로 동성애, 7은 전적으로 이성애, 중간도 있고 여러 단계 있어서 자기가 그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베리에이션이 많은 거죠. 변이가 많은 겁니다. 근데 변이는 우리는 남, 여 둘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은 변이를 다 만들어 놓고 조금이라도 동성애적인 게 1쯤이라도 있으면 이 다 동성애가 되는 걸로 이렇게 계산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37%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오해를 많이 일으켰는데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이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은 본인에게 물어서 가지고도 정확하지 않다. 왜냐하면 거짓말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 동성애는 안 하는데 내가 동성애자라고 난 생각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동성애자는 아니라고 하는데 가끔은 동성애를 또 행동을 한다. 이렇게 하기도. 그래서 이제 요즘은 물어볼 때 동성애 아이덴티티, 동성애 프랙티스, 동성애 끌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보는 게 좋던데 요즘 또 중간중간에 또 별게 다 나와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 범위가 자꾸 넓어지고 있습니다. 남자끼리 우정은 동성애가 아니지. 근데 그걸 동성애라고 또 생각하는 애들도 있고 그걸 또 집어넣어서 통계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보려는 사람일수록 다 집어넣으려고 그래. 그래서 숫자가 많다 이거예요. 너는 좀 안 그러냐 인식이란. 그래서 지금은 끌림, 행위, 정체성 이 세 가지로 하는데 이거 믿을 수 없어서 어떤 사람은 동성애 파트너하고 같이 살아야만 진짜 동성애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주 극단적인 사람 이거는 좀 다른 거예요. 동성애 요즘 우리가 가장 그 욕을 해야 되는 그 욕을 한단 말은 이상하다. 그런 말 쓰지 말자 그랬는데 아주 그저 극단적인 동성애자든 동성애 에딕터라고 이렇게 보는 게 옳아요. 이 사람은 인정사정 없고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절대로 앞으로 나서서 행동하지 않아요. 은밀히 자기들끼리만 놀고 하기 때문에 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룹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성애자 커뮤니티에 그것도 가입하느냐도 기준이 되는 수가 있어요. 이게 가면 이제 그 파트너를 구할 수 있고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지금 현재는 연구할 때는 이 세 가지를 구별해서 물어보고 거기에 각각의 데이터를 만들어라 하고 하는 게 일반적인 경향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커밍했냐 안 했냐 뭐 이런 종류의 이름이 또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의 생물학이라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몸과 뇌나 모든 호르몬 생리학은 남녀 성애를 해서 거기서 뭔가를 느끼고 자율신경의 반응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발기가 되고 뭐 성관계를 하고 흥분이 올라가서 그 다음에 오가슴을 느끼고 사정을 하고 뭐 늘어지고 이 과정이 딱 이렇게 말하자면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유전적으로 프로그램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 과정은 모든 사람이 똑같대요. 물론 어떤 사람의 경우는 좀 증가하고 감소되고 뭐 스킵하기도 하지만 이 과정을 밟아야만 드디어 성행위가 완료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인간에게 갖고 동양인, 서양인 다 똑같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전적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뭔가 하면 이 생리, 성생리에 대한 이 과정을 동성애에게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동성애는 남자가 남자의 몸을 사용한 자위다 이거예요. 자위하는 데는 그 대상에 대해서는 사랑이란 게 없습니다. 자위 대상이고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애에서는 인간적인 사랑은 있을 수가 없다고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그 뭐 파트너를 바꾸고 이러는 거죠. 만약 어떤 사람이 평생 동성끼리 결혼해서 평생 살았다. 있을 수는 있겠죠. 이런 경우는 조금 더 이게 동성보다도 동성애로 해석하면 안 되고, 이런 경우는 그 어태치먼트라는 또 심리 현상이 있어요. 나중에 설명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도 어떤 만년필을 부모한테 선물 받은 만년필을 한 10년 보관하고 있으면 애착이 생기죠. 그게 도둑받거나 없어지면 아 이거 어디 갔냐 막 찾고 그래요. 강아지를 한 10년 데리고 살면 애착이 생겨서 강아지 주고 막 눈물 나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성애가 아니야. 에로틱한 게 아니고 그냥 어태치먼트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 개를 사랑했다 그러고, 그런데 뭐 만년필을 사랑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인간에게는 오랫동안 같이 있으면 애착 현상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리워하고 아쉬워하고 그런 거예요. 이거하고 섹슈얼리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걸 혼돈하면 동성애하는 애들이 누구를 그리워하는데 이게 무슨 이성 간에 그리워하는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이게 순수하고 아름다운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성애자들이 이걸 홍보하고 교육하고 있어요. 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는 이제 아까 말씀한 대로 그 성행위도 그렇지만 모든 사랑의 감정이나 이거는 이 브레인에서부터 사이콜로지, 그다음 인터퍼스널리 이게 일관된 게 아까 바이오 사이코 소셜 모델에 따라서 쭉 이렇게 진행되는 어떤 그 일관성이 있는 그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요즘 들어보신 옥시토신 얘기 들어보셨어요? 옥시토신. 최근에 이게 여자들이 임신할 때 자궁을 수축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호르몬인데, 요즘은 이것이 뇌에도 발견돼. 자궁에서 있는 게 아니고 뇌에서 옥시토신이 이제 이렇게 분비가 되면 그 사랑의 감정이 넘쳐난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옥시 이제 그 엄마 아기 낳고 전매기기 위해서 이런 그 호르몬이 필요한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애하고 엄마 사이에 애착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하게 정신적으로 생각하는 사랑이란 느낌, 같이 있고 싶고 만지고 싶고 하는 것은 이 생물학적인, 뇌과학적인, 호르몬적인 배경과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그 benefit, 이익되는 것, 즐거움과 그 느낌, 이거를 이거는 이성과 관계해서 애를 낳고 키우는데 그 이제 프로그램, 그거를 왜 프로그램 돼 있는 거예요? 이 딴 데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만 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 주시는데,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이 테크닉을, 이 기능을 남용하는 거죠. 딴 데다가 쾌락을 위해서. 왜냐하면 그 쾌락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녀 차이가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신체적으로, 뇌적으로, 사이콜로지로, 사회적으로 남녀가 구별되게 되어 있고 기능이 다르고 그래요. 근데 이걸 똑같다고 자꾸 우기려고 그러죠. 요거는 만화입니다. 남자 마음속에는 한가운데 섹스가 있고 여자 마음속에는 약속 지키라 이게 가운데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만화예요. 나머지는 저거는 MRI 찍은 건데, 남녀에 있어서 뇌 기능이 어떤 같은 사태를 두고 여자가 남자가 다르게 반응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눈으로 볼 때 해석하는 방법이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게 아주 중요한 이제 그 슬라이드입니다. 이제 그 네이처 vs 뉴트로라 그러는데, 오래된 논쟁이에요. 과학에서 인간의 그 댐댐이가 타고난 것이냐 양육의 결과냐 이 논쟁이에요. 이거는 상당히 오래되고 고전적이고 본질적이고 지금도 논쟁을 하고 있고 말이 많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 생각해, 인간은 모든 것은 타고난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또 모든 것은 배운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배운다는 게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부모 하는 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기본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모든 학습이 이루어지죠. 인생의 모든 것은 집에서 다 이루어져요. 그것이 나중에 조금 모디파이 되지만 핵심은 부모 관계, 부모 자식 관계에서 모든 것이 결정돼요. 그게 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자식 관에서 시작되는데 이걸 부인하고 자꾸 다른 얘기 하니까 모순이 많고 그걸 우기자니 이러지 이러니 복잡해지는 거죠. 이 글은 최근에 나온 책이라는데, 미국의 어떤 의사가 아주 훌륭하고 성공적인 의사 일을 하고 있는데 우연히 자기 어머니하고 얘기하다가 자기 선조 중에 사이코패스가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 가게를 보니까
살인자가 뭐 수두룩해 거짓말이. 그래서 자기도 아, 내 피해 내 유전자에는 살인자의 유전자가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돼가지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살인할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살아보니까 알아보니까 그 유전자는 분명히 있긴 있는데 자기한테도 자기가 집에서 부모한테 배운 양육에 따라서 나는 지금 잘 살고 지금 착하게 살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걸 책으로 쓴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유전자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건 하기 나름이다 이게. 부모가 어떻게 키우느냐, 그건 내가 어떻게 결심하고 결정하느냐에 따른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성애 발달을 정신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기본 바탕되는 이론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시작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에서 시작되고 지금도 이것이 말하자면 그 파급효과를 여전히 갖고 있어요. 그 배경이 인간의 행동은 발달한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발달한다. 그리고 인간의 성행동도 발달한다. 또 성에 관련된 심리학, 콘셉트, 개념, 태도, 가치관 이것도 발달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쭉 나눠가지고 어렸을 때, 젖먹이 때, 뭐 이게 했죠. 여러분 학교에서 좀 배웠죠. 그래서 구강기, 뭐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사춘기까지 이제 설명했어요. 그래서 사춘기 되면 이제 어릴 때 성관계는 그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추상이 이제 구체화되고 이게 진짜 섹스고 나머지는 infantile sexuality 또는 pre-genital sexuality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인격이 쭉 발달하는데 무슨 잘못된 영향에 의해서 끝으로 거꾸로 가면 퇴행이 되고 이 발달을 하면 성숙으로 나아가지만 퇴행을 하게 되면 정신병이 생기거나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동성애가 되는 거죠. 동성애는 남자 여자가 해야 되는데 어떤 남자는 나이가 들면서 이제 남자한테로 이제 여러분이 혹시 잘 기억 다 하세요? 언제부터 여자한테 관심이 있었고 여자분은 남자한테 관심이 언제부터였어요? 요즘은 부모들이 좀 나빠요. 나도 잘못했어요. 유치원 댕기는 거 보고 손잡고 야, 너 저 유치원에 여자친구 생겼어? 근데 물어보더라고 나도. 애를 초속하게 만드는 거야. 얘는 뭣도 모르고 여자친구 있어? 뽀뽀해봤어? 이제 재미로 물어보는데 애들은 그걸 자꾸 자극하는 게 되죠. 옛날에 점잖은 집안에서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자꾸 그렇게 사회 문화적으로 그 이제 애들을 조숙하게 만드는 이 발달을 너무 이렇게 재촉하는 거죠. 그러면 애들이 어린 나이에 그런데 눈을 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뭔지도 모르고 고추를 만지고 여자 치마 뺀스 내리려고 그러고 관심 있어 하고 몰래 보려고 그러고 근데 그게 이제 거기에 고착이 돼서 성장이 더 이상 안 되고 고착이 되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이게 들여다본 사람이 되거나 여자 옷을 입고 다니거나 뭐 이런 게 도착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그 성 변태적인 그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프로이드가 만든 가설이 사이코섹슈얼 디벨로프먼트라는 가설입니다. 근데 이게 맞아요. 한번 응용해 보면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그걸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이 이론이 아직까지 교과서에 나와요. 정신과 교과서에.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정신분석 이론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프로이드는 특히 교회에서는 이제 사탄의 그런 뭐 이론이라고 그러고 안 좋아하죠. 근데 실제로는 이제 그런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치료하고 있고 하는데 저도 한동안 고민했어요. 아까 소위 말하는 그런 뭐 심리학, 과학, 의학하고 신앙과 어떻게 충돌이 되나 안 되나 고민이 많았는데 언제 하면 후배 예수 잘 믿는 정신과 의사가 말하는 걸 듣고 아 맞다 그랬어요. 뭔가 하면 프로이드로는 프로이드는 고레스다 이거예요. 고레스 이방의 왕 고레스다. 그러니까 이방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그거 얘기예요. 그러니까 프로이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거야. 아 그래서 참 좋은 얘기다 하고 나도 이제 마음을 잡았습니다. 고마운 후배. 그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아까 그 물리학이나 심리학이나 생물학이나 사회학이 다 같은 원리를 따른다는 게 이제 일반 체계 이론이라 할 수 있는데 이 그림을 보여주고 싶어요. 이게 에릭슨의 그 유명한 Childhood and Society에 나온 그림인데 지금 이 그 책을 뭐 언급은 하지만 이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아주 재밌어서 내가 써먹었는데 이게 이제 이게 여자고 이게 남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자의 성기 모양에 따라서 행동 방식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자는 항상 이렇게
끼안아서 자기 걸 이렇게 자기 안으로 밀어 넣으려고 그래. 남자는 막 치고 나가요. 근데 이 얘기를 하게 되면 뭐 쇼비니즘, 메일 쇼비니즘 얘기를 하기 좋죠. 남자는 씩씩하고 공격적이고 여자는 수용적이고 보호하고 뭐 이런다 하는 남자 성차별 얘기를 한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는데, 하여튼 1950년대 에릭슨은 그런 그 남성적, 남성성, 마스큘리니티, 페미니티를 이제 설명할 때 이게 몸에 기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요즘 이제 이러는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이 구별되고 그 호르몬이 얼마나 많느냐에 따라서 소위 여성성이 많고 남성성이 많고 그래. 근데 여자한테 남성 호르몬이 많으면 말라광이가 되고 남자한테 여성 호르몬이 많으면 시시보이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호르몬의 균형에 따라서 이제 남성성, 여성성이 이제 뛰어난데, 요거를 이용해서 동성애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성 호르몬이 많은 남자는 동성애자 된다. 여자니까 씩씩한 남자하고 해서 동성애를 한다 이거예요. 그럼 씩씩한 남자는 그럼 연약한 남자를 여자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오해하기 쉽지만 지금 동성애가 유전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이제 거의 확정적이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설명하려고 해요. 어려서 태중에 있을 때 어머니 여성 호르몬이 그 남자 아이한테 많이 가는 그 이상한 일이 벌어져가지고 걔가 커서 뭐 여성적인 아이가 되면 이제 동성애가 된다 이거예요. 근데 아무리 여자처럼 생겨도 여자 잘 사귀고 오히려 잘해요. 아무 문제 없거든. 그건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이제 소위 이 오간, 그러니까 제너럴 시스템 테오리, 몸에 생긴 대로 성격이 형성된다. 그리고 그 성격이 형성되는 건 온몸이 다 동원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체 구조도 그렇고 호르몬도 그렇고 뇌도 그렇고 자기가 남자면 남자에 맞는 그런 몸과 마음과 행동을 나타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요거를 자꾸 바꾸려고 하는 게 젠더 이론이에요. 네, 그 다음에. 아, 요거는 이제 에릭슨이 말한 유명한 그 이제 8단계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아, 에릭슨이 이게 킨제이가 책을 쓴 후에 얼마 후에 그 차일드된 소사이티에 조그만 패러그라프를 하나 만들어서 정상적인 성이란 뭔가, 그리고 이제 킨제이가 말한 걸 맹렬히 반대했어요. 비판했습니다. 건강성은 뭐 조금 빨리 읽어보십시오. 이제 이게 말하자면 정신분석적 성치료의 핵심이에요. 섹스 테라피. 그래서 희망 같아서는 우리나라의 기독교적 섹스 테라피 클리닉을 만들고 싶은데 하여튼 이 사람이 말한 거하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고 뭐 그대로고 다를 리가 없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에릭슨 얘기 중에 이제 프로이드는 여기까지만 얘기했는데 이제 에릭슨은 그 후에 청년, 중년, 장년까지 이렇게 연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특성을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인간의 그 이제 인격적 발전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거울을 보고 자기 몸을 본다면 아, 이거 뭐 내가 남자구나 해서 남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부모들도 넌 남자니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그 성을 의식하고 성을 인식하고 그다음에 성 정체성을 가지고 거기 맞도록 자기가 배우고, 그렇게 안 하면 야단을 맞으니까 이제 그 버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남자는 남자가 되어가고 여자는 여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써요. 그래서 이 그림은 원시적이죠. 근데 이게 문신이든 현대인이든 이게 맞는데 이게 뭡니까? 미개하다 그래서 자꾸 버리려고 그래요. 세련되고 더 문명화된 거는 이런 게 아니고 남자에서 구별 없고 어쩌고 하는 게 이제 더 문명화되고 더 세련된 거다라고 지금 자꾸 주입을 해요. 우리도 저도 뭣도 모르고 이제 그걸 그대로 사실 받아 살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무슨 뭐 칼 막스가 뭐 유명하다 하면 호기심이 생겨서 공부 좀 해볼까 싶어서 책도 들여보고, 어우 뭐 괜찮은 아이디어인데 뭐 한때 있어 그랬죠. 그러다가 이렇게 빙빙빙 돌다가 이제 아까 그 강사분도 그러시대. 빙빙 돌다가 이제 깜짝 놀랐다고 이제 와서. 그런데 이 모습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죠. 아들은 아버지 따라 배우고 엄마는 딸은 엄마 따라 배우고 다시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헷갈려 놓으면 엄마가 돼도 애를 어떻게 키울지, 아버지 되기를 겁내고 결혼하는 게 겁나요. 결혼하는 게 겁나면 결혼 안 하죠.
그러면 섹스는 어떻게? 그냥 아무하고나 적당히 즐기고 뭐 결혼 그런 사람은 애를 보면 무서워. 애가 울면 막 겁이 나요. 뭐 그럴 리가 없다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럴 리가 없다고 볼 텐데 아마도 여러분이 어릴 때 막 악을 써도 아버지 엄마가 잘해주는 기억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발로 찼으면 애가 울면 자기도 발로 찰까봐 말 좀 겁을 내는 거예요. 두려워요. 애를 어떻게 다룰지 모르고. 그래서 이제 뭐 구닥다리 얘기지만 가정이 회복돼야 된다는 얘기가 그게 맞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가정이 회복되지 않고 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생기고 성도착, 성범죄, 뭐 동성애 이런 게 생긴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통적인 젠더에서 벗어난 것을 젠더 퀴어라 그래요. 요 말은 좀 장난 같은 말입니다. 근데 젠더 퀴어가 다 트랜스섹슈얼이나 트랜스젠더가 아니에요. 재미로 그런 말을 하고 또 재미로 좀 그래 보다가 또 관두죠. 자기 여자친구하고 둘이서 젠더 퀴어 축제 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 그렇게 뭐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거, 젠더 퀴어란 것이 요즘 만들어진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젠더 개념이 이렇게 자꾸 만들어내. 난 이런 젠더다 저런 젠더다. 여기 이제 요건 우리 목사님이 주신 슬라이드예요. 선 목사님. 아주 저들이 그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여기 보면 남자 여자 모르겠다야 모르겠다. 나는 내 섹스가 뭔지 모르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N명의 사람에게 N개의 젠더가 있다 이제 각자 자기 나름대로 젠더를 만들고 그게 자기 젠더라고 그러고 이걸 인정해 달라. 그리고 모든 그런 젠더는 평등하다 이거. 젠더 불쾌증은 트랜스젠더인데 이건 아직도 미국에서도 병이에요. 예? 성을 바꾸고 싶어하고 이 병입니다. 이게 동성애는 그때 거기서 빠졌어요. 그런데 젠더 포리아는 아직 그 병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그림은 우리 여러분은 익숙하겠죠. 또 저게 뭐 당연하게 느끼시는데 이제 페미니스트들은 이 그림을 되게 싫어해요. 남자가 탁 이렇게 하면 여자는 어우 뭐 대단하다 이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은 이걸 이 그림이 마음에 드세요? 네. 아 좋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LGBT라는 말이 이제 요즘 나오는데 이거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인터섹스, 퀴어, 판섹슈얼리티, 스콜리오섹슈얼리티 모르겠다고? 이거는 아무 성도 다 좋다는 얘기예요. 그게 자꾸 생겨요. 이게. 아까 50 몇 개가 지금 나와 있다고 그래요. 내가 리스트는 갖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뜨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미국에서 한 1990년대 나온 동성애, 그 당시에 동성애가 유전된다는 이론을 반박한 책이에요. 요걸 그것도 포함하고 새로운 자료를 모아서 기념평 선생님 책을 썼고 요건 작년인가? 작년에 존 소킨스 대학의 정신과 의사가 이제 문헌을 모조리 조사해가지고 쓴 보고서입니다. 결론은 동성애, 트랜스젠더 다 유전되는 게 아니다. 예. 예. 그다음에 같은 얘기예요. 요거는 이제 요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게 동성애 한 7,000명하고 보통 사람 이상해자 한 15,000명 사이에 침, 피 이걸 모아가지고 제놈 테스트를 했어요. 요즘 여러분들 피 한 방울이나 침 한 방울 해서 보내면 유전자 검사해가지고 당신은 몇 살 때 대장암이 걸린다 이거 다 나와요. 무서운 세상이죠. 난 절대 그런 거 안 해. 그냥 살다 죽지. 근데 이제 동성애가 유전된다는 말이 막 나오니까 부모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우리 집안에 동성애 유전자가 있는지를 봐달라고 이제 돈 1,000불인가 100불하고 요즘 싸졌어요. 많이 100불이면 돼. 그래서 봉지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보내요. 그럼 그 유전해서 당신 동성애 유전자 없다. 있어야 하면 있다 없다 할 텐데 동성애 유전자가 아직은 없으니까. 해서 많이 보냈어요 사람들이 그 부모들이 미국에서 그걸 모은 것이 한 2만 명 되는데 그 중에서 한 동성애가 있다고 생각하는 가족하고 이제 없다는 가족 만 5천 명하고 해서 이제 비교했는데 비교해서 다른 게 나오면 그게 동성애 유전자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갖다 2만 3천 개 유전자에 대해서 다 이제 조사하는 거예요. 이런 유전자를 조사하면 몇 살 때 뭐 유방암 생긴다 하는 건 사실이 나오니까 안젤리나 졸리가 그 유전자가 있다 해서 자기 유방을 떼버렸어요 지금 미리. 그 유방 안 걸리려고 앞으로 그런 세상이 와요. 100불이면 돼. 2만 3천 개를 조사해. 근데 정신분열증 같은 걸 조사해보면 한 100개 나와요. 정상인하고 정신분열증 사이에 유전자 차이가.
우울증 한 70개 나오고 뭐 그 모든 병이 요즘 그거 연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동성애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논문이 이제 이게 이제 학술지에는 안 나오고 이제 학회에서 발표가 됐는데 이걸 이제 계속 써먹는데 이걸 발표한 사람이 동성애자예요. 앞에 맨 처음 있는 더브란트라는 사람이. 그 자기가 그 저 블로그에다가 난 동성애자 레즈비안인데도 이런 연구를 해서 역학적으로 정확한 것을 알리도록 하는 게 내 사명이다 어쩌고 하면서 그걸 냈어요. 예, 마지막 슬라이드 좀 보내주십시오.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이렇게 이런 그 연구를 좀 해야겠는데, 예, 우리는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그 외국에서 나온 그 문헌들을 요약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정도로 끝이는데 우리 자신이네 어떤 그런 것이 시작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중에 하나는 동성애가 죄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 있어요. 그죠? 동성애가 죄인가를 과학적으로 입증을 해야 돼요. 크리스천은 동성애가 죄에 맞을까요? 아니, 이제 막 헷갈리는데 이제. 예. 그러니까 동성애가 죄인가 하는 것의 이제 그 신학적인 것은 당연한데 이제 과학적으로 그걸 뒷받침할 만한 뭔가 데이터가 이제 있어야겠다는 게 우리 생각이라는 얘기죠. 예. 우리가 신앙은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러면 생활에서 어떤 점이 그런 거에 해당할 수 있느냐를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연구는 뭐 의학 연구도 해야 되고 뭐 사회학적, 신학적. 근데 이런 이제 소위 그 과학자와 신학자가 만나서 대화해야 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연구소가 있으면 좋겠고 거기서 인터디시플리너리 스터디를 하면 시너지를 일으켜서 아마 많은 좋은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 이제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 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자나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